5번 보시면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 그렇게 그 감동 감동 표현적인 그거 본 적이 없대. 네. 자, 여기 빈칸이 있는 것만 보시려고 하면은 위험하고요. 이건 다 봐야 돼요. 일단은. 자, I really enjoyed reading Wallace Stevens poems. 나도 일단 요거 선생님 S로 끝나는데 어퍼스트로피 S가 또 붙었네요. 왜요? 그 외래어잖아요. 사람 이름이 고유명사니까 그러니까 하나 더 붙여준 거. 나도 I've never read poetry blank expressive before.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Enjoyed 긍정이니까 긍정이 얘도 긍정이 들어가겠죠. 들어가겠죠. 네. 그죠? 그러면 뭐야? 나도 그렇게나 표현이 여기 좋은 그런 시를 내가 이제까지 읽어본 적이 없어. 그러면 일단 2는 뭡니까? 뭔가 부정할 때 하잖아. 너무 너무하다. 너무 너무하다. 그래, 대신 너무 표현력 있는 시는 어떻게 읽어본 적이 없어. 뭐 이런 느낌이니까 얘는 너무라는 뜻이긴 하지만 네거티브라서 아니고 that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그렇게라는 개념이니 나쁘지 않죠. way는 way. way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얘도 지금 한글로 해석은 너무 훨씬 이런 뜻 가지고 있어요. 너무나 훨씬이라는 뜻 가지고 있는데 얘가 가리키는 거는 너무 뭐뭐하다. 이거는 부사를 지금 수식을 해주는데 이 expressive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한글 해석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품사적으로 맞지 않아요. 서치. 자, 이 서치 같은 경우에는 품사가 뭐냐? 설마 제가 없어서 그래요? 아니, 얘는 형용사예요. 있어요? 형용사가 형용사 꾸며줍니까? 아니요. 예,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죠. 형용사는 뭘 꾸며줘요? 명사를 꾸며주죠. 부사가 동사를 꾸며주죠. 지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어갖고. 부사가 동사를 꾸며주죠. 쌤도 보고 실수했어요. 미? 제가 모르겠는데. 부사가 명사를 꾸며줬어요. 제가요? 그래? 말을 진짜 혼나왔네. 예, 부사는 동사나 형용사나 또 다른 부사나 자기 자신의 문장 전체를 꾸며주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 지금 정리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얘는 부사에 관련된 문제였다. 보여주시고.